밤 중에 더워 가지고 간증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김덕희라고 하는 분이 나오세요. 주식 중독에 걸리고 노숙자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7번 자살 시도를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단기간에 돈을 번것 때문에 이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논산에서 아버지의 땅을 밟지 않고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었던 땅부자였는데 뭐 가족들의 재산 다 날리고 자기의 어떤 은행의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돈다 빌리고 거기서 끝나면 참 좋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3금융권까지 사채까지 쓰면서 정말 인생 나락으로 이제 가고 있을 때, 어, 자기에게 한 줄기 너무 복음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에 이렇게 장기 매매 광고가 있는 거예요. 이 브로커들을 통해서 중국에 가면은 장기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5천만 원을 준다라는 거죠. 신장 하나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중독이 걸린 사람은 아, 내가 이거 5천만 원만 있으면 돈을 벌어 가지고 충분히 본전을 만회할 수 있어. 사실 도박이랑 똑같죠. 도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본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해요. 본인의 본전은 얼마였냐 하면 본인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 갖고 있을 때가 본전이래요. 원래 본전이 뭐예요? 시작할 때가 본전이잖아요. 천만 원.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28억이었대요. 그러니까 28억 본전을 생각하고 이제 자기 장기 매매를 하게 돼서 이제 몰래 중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해양 경찰이 그 배를 덮쳤대요. 무슨 첩보가 있었는지. 그래서 장기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됐대요. 그때 해양경찰이 왔을 때이 사람의 마음,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꿈을 아사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찰을 때렸었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찰이 이 사람 살린 거잖아요. 가서 장기를 팔았어요. 그러면 장기를 팔아서 건강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많은데다가 돈다 어떻게 됐겠어요? 날렸겠죠? 이 돈을 날리고 이 사람이 멈췄을까요? 중독된 사람은 보통 이렇게 멈추지 않죠. 돈이 된다면 장기까지 팔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온갖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이제 모든 꿈이 사라져가지고 더 이상 주식을 할수 없게 되고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회복된 이야기를 쭉 간증을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그 경찰이 자기를 막았던 것이 너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일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고 자기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났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인생에 짜증이 난다면이라는 거예요. 이 짜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운데 아유 아메리카노 시원한 거 주문했더니 따뜻한 거 줘가지고 잠깐 기분이 상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뭔가 인생에 불만이 있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이 있고, 항상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근본적인 불만이 있는 그런 짜증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다윗은요, 사울 대신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싸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사울이 다윗이 없었다면 벌써 블레셋에 잡혀가서 인생에 큰 위기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20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17장에 가보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이 왜 싸우게 된 거죠? 원래는 사울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군대에 징집될 연령도 되지 않았는데 나가서 싸우게 된 거죠. 갑옷도 맞지 않아가지고 갑옷도 안 입고 나가서 정말 싸우게 된 거죠.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자기의 은인이기도 하면서 아, 또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구나.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었고요. 너무나 좋은 신하였고 동료이기도 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 다윗이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의 앞길을 막고 혹시 우리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할때 그것의 걸림돌이 될수 있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 요나단이 눈치를 채죠.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아버지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윗을 도와주거나.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 27절에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어요. 다윗은 이때 당시에 왕궁에서 사울과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나오면 죽여야지 했는데 매월 첫날 매월 첫날은 뭔가 좀 특별한 날이죠 월삭이라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고 그날 다윗을 보려고 했는데 다윗이 안 나왔어요 그냥 내일은 나오겠지 했는데 내일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둘째 날에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어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넌지시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중을 안다면 요나단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나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오지 않아도 요나단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라고 하는 거죠.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보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폐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승질 내면서. 이런 폐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성적이 이게 뭐니?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사울은요, 극도의 욕을 자기 아들에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어느 정도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원래 이거 누구에게 던지려고 했을까요? 다윗에게 던지려고 했던 거죠. 다윗이 에 다윗이 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요나단에게 던지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곳에 찬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같이 악당이 되지 않는 하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정말 놀라운 정의의 용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요나단은 절대로 아버지에게 협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요나단이요, 아버지에게 페루나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사울이 죽는 그 자리까지 아버지를 지키러 따라가서 같이 죽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만큼은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요나단이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단창을 던지기 직전에,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아버지 이러십니까라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극도의 짜증과 분노가 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전부터 사울은 그랬고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은 죽을 때까지도 계속 짜증이 나 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가 나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바닷가에 가서 파도 찰랑찰랑찰랑 찰랑 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죠. 위에서 조금씩 치는 파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오는데 어떤 차가 팍 껴들어서 잠시 짜증 나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물론 그것도 여유 있게 보내세요. 급한가부지 하면서 여유 있게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도 급하다고요? 예배 준비 안한 거예요. 그죠여러분안 급해야 돼요. 주일날 올 때. 아, 그 와이프가 애를 안 챙겼다고요?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충분히 좀 준비를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짜증 말고요. 잠깐 내가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감정이 변하는 거 말고요.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삶 자체에 대한 불만과 우울함과 분노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사울은 그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더 나가면 2차적으로 그 다윗을 지금 내 앞에 데려와서 내가 죽이게끔 도와주지 않는 요나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과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즉, 우리가 사람들에게 짜증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애시당 초 다윗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남, 남은 평가하기 되게 쉽잖아요. 사울이 왜 지금 짜증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내버려둘 수 없어서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식이라도 이빨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짜증의 유발자는 항상 주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노, 살기, 관계의 파탄에 지금 이르고 있는 거예요. 김미영 씨의 이런 강의가 있더라고요. 나는 왜 계속 내 인생에 신경질만 내고 있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주변에 계속 주변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계속 주변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나 자신밖에 없잖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데려오는 거 하고 여러분이 오는 거 하고 어떤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오는 게 쉽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는데 그 사람 멈추게 하는 것과 여러분이 반응으로 화안 내는 것과 무엇이 쉽고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모든 여러분의 짜증과 분노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대해서 짜증이 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파도. 각자에게 주신 그 파도를 여러분들이 역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역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긴 것이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사람은 왜 경찰에 잡혔죠? 주식에 미쳐 있으니까 경찰에 잡힌 거예요. 경찰이 자기 인생을 막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만 보면 누군가가 껴들어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올때좀 편안하게 끼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다른 차들을 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일날 일찍 여기에 도착하려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좀더 일찍 일어나서 서로 돕다 보면 충분히 아이가 내시더라도 교회 안 늦게 올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근본적인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길을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파도를 주시고 막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로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로와 바벨론을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해서 멸망하게 하신 건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죠.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뱅크럽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전못 봤어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지금 사울은요 자기 권력과 자기의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나단 때문도 아니고 다윗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파도에 순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우리 이루에게 고기도 잡아주고 조개도 파 주다가 살랑살랑 오는 파도를 보고 아 뭔가 파도에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휴가에서 돌아와가지고 너무 몸은 힘들었지만 왜 이렇게 휴가가 힘들죠? 서핑이라고 쳐가지고 강의를 듣게 됐어요. 강의를 잘하시는 분 30분짜리 서핑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뭐 저는 서핑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앞으로도 서핑을 할 가능성은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나 서핑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제일 처음에 딱 들어왔어요 서핑의 정의 먼저 1번 그죠? 파도를 타는 행동이다. 아, 그렇구나. 적었어요. 파도를 타는 행동. 근데 그 다음에 뭐, 서핑, 그, 그, 서핑 보드의 종류, 뭐, 그 다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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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장비를 설명하고 뭐 하는데, 그거에 제가 전혀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관심 있는 거좀안 해주나? 뭔가 서핑과 뭔가.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서핑 강사로서 그동안 쭉 경험해 보니까, 서핑은 몸을 움직이는 운동 이상이다. 훨씬 더그 이상의 활동이라고 얘기하면서 서핑에 대한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제가 적어왔어요.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는 깨달음을 주는 신성한 문화래요. 이 서핑을 보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건 뭐냐면 모든 파도를 다을수 없다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의 파도를 보고 부러워한대요. 막촥 와가지고 촥 그죠? 근데 그거 자기한테는 왜 그런 파도가 안 오나 하면서 막. 여기 파도가 안 오면은 저쪽 가면 또 이쪽에서 파도가 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자기가 타야 되고, 그 다음에 파도는 정확하게 자기 나름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안 일어났다고 파도가 더 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도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비우고 모든 파도를 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에게 오는 파도에 맞춰서 이해하고 그 파도에 자기를 맡겨서 타다 보면 이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때가 온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에 결국 많은 파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파도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좀 비관적으로 말하면 병들어서 죽는 것이 가장 확실한 여러분의 미래예요. 다른 미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미래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중독자의 미래가 뭐예요? 사채에 쫓기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데 짜증이 난다는 거죠. 사실은 간증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안 막았으면 훨씬 더 비참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사회자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금 장기는 다 있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회자가 그 간증, 간증하시는 분한테, 그죠. 장기도 다 있고, 저는 하나 없지만, 네. 너무 슬퍼하진 마세요. 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다고 생각하고 준 거니까, 서핑이라는 건요. 파도를 이해하고, 그 파도가 올라올 때 이제 일어서는 거고, 파도가 끝나면요. 이제 다시. 바닷가에 빠져서 또 일어나가지고 또 파도를 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모든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얼마 받을지까지 다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대로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각자 각자대로 살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기자들과 은행에서 만들어준 재정 플랜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가정 안전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파도에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삶에 짜증이 나냐면 왜 삶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냐면 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해서 한두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짜증나는 이유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막 짜증 내 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 복음화가 안돼 가지고 막 짜증 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자녀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짜증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내 스스로 파도를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요. 아니, 자기 자녀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든지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는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내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잖아요. 맨날 주기도문 하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거기 앞에다가 소유격을, 나의를 붙이면 끝장나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왕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은 잘안 되네요? 근본적인 짜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파도를 기억하세요. 파도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파도를 타고 즐길 수는 있다는 게이 서핑 강사의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그 파도를 남의 파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에게 오는 자기만의 파도를 타고 즐기다 보면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파도를 피할 수는 없어요. 무슨 파도가 안 오면 안안 됩니까? 그건 내가 못 해요. 내가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파도를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짜증 내고 있는 이 베드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에게나 우리에게나 아주 소중한 장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처럼 신앙 고백을 하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답변을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16장 21절에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좀 생각과 다른 거죠. 그죠? 내 생각과 다른 거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야 말로 정말 예획관 아닙니까? 그죠? 뭔가 본인이 권력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시나리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야 오는 거거든요. 천국을 누리는 자로 성장하자 그러니까 성경공부 좀 하면 성장하는 줄 아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말씀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날 다스리는 그 가운데 오는 것이 천국이죠. 즉, 내가 파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파도에 순응했을 때 오는 것이죠. 그죠? 왜 자녀를 안 주실까? 왜 주실까? 왜 물질을 안 주실까? 주실까가 아니라 주실 때는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왜난 키가 작을까? 클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파도에 맡겨서 아, 작게 만드신 것도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게 신앙이에요. 22절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엄청 짜증 났어요. 오늘 여기 항변하다라는 말은 아랫사람을 꾸짖는다라는 단어예요. 너이 자식 이거 말이야. 이딴 식으로밖에 못해? 라고 꾸짖는다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 혼낸다라는 단어. 혼낸다. 예수님께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하면서 항변하며 이래도 해라는 건 이제 완곡한 번역이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원해들이, 위해드리는 척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자기가 3년 동안 센 고생했는데,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교회에 와가지고, 아유, 나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는데, 죽으라네? 이건 아니지. 그쵸? 그렇죠? 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냥, 우리 가정 평안해지고, 우리 남편 완전히 변화되고, 막, 어? 우리 부자 되고, 막, 우리 자식들 막, 다 서울대 가고, 이렇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 그런 기도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고, 자꾸 뒤지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바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은 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게 좀더 와닿을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이거 잘안 와닿잖아. 나를 따라오려면 뒤져야 된다. 이게 훨씬 다가오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쌍스러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내냐면은 너무 성경 말씀 구석구석 유명한 말씀들이 이제 클리셰가 돼가지고 안 다가오는 거예요 강력한 말을로 내가 번역으로 바꿔야 되냐. 내 번역을 한번 만들어 볼까? 쌍스러운 막 어? 장첸, 장첸 번역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확 다가올 텐데. 하나님의 파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권력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짜증 나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 아니라고 하는 목사도 짜증 나는 거예요. 속으로 리더도 짜증 나는 거예요. 아니 내 가는 길을 그냥 내비려 두시지. 근데 어떤 미친 아빠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 가고 있다 내버려 둡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이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짜증이 날때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왜 계속 예수님께 짜증내고 계속 배신합니까 베드로가 계속 배신하거든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나중엔 예수님 저주해요 그딴 정말 xx 같은 놈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들 누구도 하나님께 항변하고 짜증내고 싶지 않죠 그러나 내 뜻을 고수하고 있는 한은 그 짜증과 그어어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요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반창을 던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파도 즉,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내가 원하는 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개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싹 바벨론을 죽여버려요. 그럼 회개할까요? 돌이킬까요? 전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파도는 다 이유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 파도 앞에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동 계산하고 내 생각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그 루틴에 맞춰서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보면요. 8시에 예배 왔다가 3시에 예배 왔다가 천국은 이미 멉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자기 루틴에 맞춰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음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은 관계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에 짜증나 있다는 건첫 번째로 인생의 파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서핑을 못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짜증내고 금방 중고로 판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핑보드를 새 거로 살 필요 없다. 인생의 파도에 짜증난 애들이 다 판다. 그러니까 방값도안 되게 살수 있으니 굳이 새 거를 사지 말라 이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파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못 해먹겠다. 짜증이 엄청 났겠죠. 남들은 막 파도를 타고 가는데 이상하게 나는 파도가 자꾸 덮쳐. 탈라 그러면 파도가 깔아앉죠 그렇죠? 파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맞추는 거예요. 내가 못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혹시 짜증이 나 있고, 왜 인생이 이렇게 되어 가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잘못되셨을 가능성보다는 내가 잘못 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어느 쪽인지 각자가 묵상해 보면 될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정말 짜증난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파도를 주셨을까? 이것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짜증난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짜증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안 되니까 아들한테 단창을 던지는 사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자식도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죠. 그죠? 특히, 악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자식이 그 길에 같이 간다면 더 망하는 길입니다. 그죠? 사울이 훨씬 빨리 죽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짜증난다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방식의 파도를 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고 불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좀더 편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봐요. 온갖 종류의 불화가 가정에 덮칩니다. 회사에서 아예 이름 많이 하지 않고 승진되기를 바라봐요. 온갖 종류의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회사에서 일어날 겁니다. 누가 잘못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문제인지 인생에 짜증이 난다면 하나님의 파도를 타라라고 결론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파도를 탄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짜증내고 역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해프닝이라는 단어가 뜻이 뭔가요? 어쩌다가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요. 파도가 내 생각에 맞춰서 오나요? 내가 보드를 딱필때싹 와가지고. 내가 보드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쫙 나를 몰고 가다가 내가, 아, 그만 하면 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요.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내가 뭔가 하나님과 갈등하고 불화하고 있다면 여러분 건강도 많이 손상될 거예요. 왜? 이 짜증과 분노라는 것은 이 우리의 이 자율신경계를 엄청 교란시킨대요. 요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좀더셀 텐데, 그죠? 온갖 질병을 유발한대요. 비타민 많이 먹어도 소용없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그 여름에 잠깐 더워서 짜증 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는다면 오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런 인생의 파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이 자꾸만 내 인생을 망치고 흐트리려고 한다면 아, 나는 사울처럼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는 건 아닌지. 아침에 청소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너희들을 막을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것을 오늘 우리의 설교대로 좀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파도에 짜증 내지 말고, 각자각자 각자 자신의 파도를 타고 움직이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짜증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그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게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들도 이렇게 페륜화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많은 어려운 파도가 있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파도는 누가 좀더 높으냐, 낮으냐, 누가 언제 오느냐의 차이만 있지 우리 모두에게 닥쳐옵니다. 그 인생의 파도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주변과 화목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한 단계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